콜드플레이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80년대 말 영국으로 가보죠. 당시의 대세는 댄스였어요. 클럽은 문전성시를 잃었고 사람들은 엑스터시에 취하고 음악은 점점 세졌습니다. 그러다 89년 7월에 한 클럽에서 영국 내 첫 엑스터시 사망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영국 정부에선 대대적인 클럽 단속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클럽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도 안 좋아졌고 더 이상 그 문화가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집권이 10년을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때 미국에선 너반을 비롯해 시애틀 밴드가 인기였는데 이쪽은 너무 우울하고 파괴적이라 당시 영국이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이렇듯 영국은 90년대로 오면서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켜줄 뭔가 새로운 걸 찾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게 스웨이드, 블러, 펄프, 오아시스 같은 팀입니다. 이 밴드들 음악을 저희가 브리팝이라 하죠. 말 그대로 매우 영국적인 대중음악이에요. 그간 댄스 음악에 가려졌던 영국식 기타 밴드들이 다시 등장한 만큼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틀즈 세대 어르신부터 청년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었어요. 활기차면서도 향수를 자극하고 영국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영국적인 거에 자부심을 가졌고 당대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이 유니언잭이었어요. 이렇듯 브리팝은 90년대 초중반 영국을 뜨겁게 달군 기타 밴드 음악을 지칭할 뿐 아니라 그 시기 일어난 일련의 문화적인 현상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오아시스가 네버스에서 한 공연에 무려 260만 명이 예매를 신청하고 총 25만 명이 입장한 건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근데 브리팝도 얼마 가질 못해 했습니다. 짧은 시간 너무 과열된 탓인지 밴드들도 더 이상 예전 같은 음악을 만들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때 나온 스파이스 걸즈 같은 그룹이 브리팝의 그 활기찬 에너지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gotta get with my friends, make it last forever. 그렇게 걸그룹이 양지의 열기를 가져갔다면 음지의 우울함은 밴드들의 몫이 됐습니다. 이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밴드가 벌브랑 라디오헤드예요. 벌브는 이 앨범으로 브리팝 시대를 쓸쓸하면서도 장엄하게 마무리를 해줬고 라디오헤드는 음울하면서도 편집증적인 독특한 작법을 보여주면서 후배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이후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나오는 영국 기타 밴드 음악은 브리팝 이후에 등장했다 해서 포스트 브리팝이라 불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브리팝을 이어간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브리팝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 말이에요. 이 밴드들은 과거 브리팝과 달리 활기차지도 않고 더 이상 영국적인 거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포스트 브리팝에서 가장 알려진 팀 중 하나라면 역시 트래비스예요.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Is it because 특유의 영국 밴드 멜로디 있는데 확실히 우울하죠. 콜드플레이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등장했습니다. 괜히 크리스 마틴이 콜드플레이의 엄마로 트래비스를 꼽는 게 아니에요. 트래비스는 저희 콜드플레이를 발명했습니다. 포스트 브리팝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브리팝과의 차이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브리팝 이후에 나온 밴드들은 자국에서 과거와 같은 엄청난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 말처럼 콜드플레이 같은 포스트 브리팝 밴드들은 영국적인 음악만 할 생각도 없었고 영국에서만 놀 생각도 없었어요. 콜드플레이가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건 오아시스나 블러 때문이 아닙니다. 콜드플레이는 U2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들은 쉼없이 투어를 돌았고 그곳을 포용할 줄 알았으며 초대받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미소를 짓고 은혜를 베풀고 겸손하고 설령 미국인이 차를 못 만든다 해도 불평하진 않았죠. 이렇듯 콜드플레이는 음악도 애티튜드도 자기들이 영국을 대표한다는 생각보단 다른 나라에 먼저 적응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콜드플레이 얘기를 해볼게요. 크리스 마틴은 회계사 아버지랑 선생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새로운 음악쌤한테 피아노 치는 법을 재밌게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에 빠졌대요. 근데 그런 크리스한테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집안 환경이 너무 종교적이어서 스스로를 옥죄는 게 심했다 합니다. 와, 저 어릴 때 여자 가슴만 생각해도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여자 생각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 줄 알았고 본능과 싸우느라 매일 전쟁을 치렀다 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첫 경험도 늦게 했대요. 그만큼 어릴 적 종교관이 크리스를 힘들게 했는데 학창시절이 돼선 자신감을 붙인다고 친구들과 밴드를 만듭니다. 직접 곡도 쓰고 학교에서 공연도 펼쳤대요. 크리스
크리스는 이때 경험이 좋아서 훗날 대학에 가서도 밴드를 할 생각을 하는데요. 크리스가 간 곳이 UCL인데 여기가 영국 최고 대학 중 하나래요. 이제 하루는 새벽 3시까지 대학이 있는데 대학 친구 한 명이 거기서 기타를 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밴드를 하자고 꼬셔요. 그 꼬심을 당한 친구가 조니 버클랜드고 이후엔 또 다른 대학 친구 가이 베리먼을 데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셋이 모여서 2년간 함께 하는데 당시엔 드럼을 못 구해서 공연은 못했대요. 그래서 셋은 계속 드럼을 찾다가 결국엔 또 같은 학교에 윌 챔피언을 영입합니다. 웃긴 게 윌은 다른 악기는 다 잘하는데 드럼만 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밴드에 합류한다고 급하게 드럼을 배웁니다. 그렇게 탄생한 같은 대학 출신의 4인조 밴드가 바로 콜드플레이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멤버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밴드 결성 비화로 이때 크리스가 같은 UCL에서 클래식을 전공하던 팀 라이스 옥슬리란 분도 영입하려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따로 하는 밴드에 집중해야 된다고 크리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팀이 하던 밴드는 훗날 킹이 돼요. 이 대학도 대단하고 크리스 안목도 대단하죠. 콜드플레이는 98년에 EP를 하나 만들고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이후엔 영국의 유서 깊은 레이블 팔로폰과 계약하고 여기서 99년에 EP 더 블루룸을 발매해요. 당시 벌브의 얼바님들 제치고 머큐리 프라이즈를 받은 보메즈 데뷔 앨범의 엔지니어로 참여한 켄 넬슨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EP에 반해서 콜드플레이 1집의 프로듀서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콜드플레이는 든든한 레이블과 이제 막 새롭게 떠오르는 프로듀서와 함께 1집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한 번은 이제 멤버들이 작업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별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프로듀서인 켄이 계속 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이 베리만도 다들 저 별 좀 보라고 너무 예쁘다 했는데 거기에 크리스가 딱 영감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옐로우라는 곡을 쓰는데 이 곡은 본인도 쓰자마자 히트곡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야 자기가 대학 밴드 레벨을 넘었다 느꼈대요. 이 뮤비를 찍을 당시에 드러머 윌의 어머니 장례식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못 나왔고 또 원래 막판에 엑스트라들이 나올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비가 와서 실패했대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대로 나온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애잔한 뮤비가 초기 콜드플레이의 이미지를 확 잡아줬어요. 1집은 이 옐로우 뮤비처럼 전체적으로 애절한 감성이 흘렀죠. 너무 감성적이라 앨런 맥기 같은 브리팝 시대 사람들은 이건 찐따들 음악이라고 막 뭐라 했는데 대신 이런 감성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빠르게 콜드플레이의 팬이 됐습니다. 당시 라디오에 대해 하이앤드라이와 페이크 플라스틱 트리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콜드플레이의 데뷔 앨범을 불편하게 느끼질 않았을 겁니다. 이 기사 내용처럼 한때는 라디오헤드가 이런 어둡고 애절한 감성을 책임졌는데 갑자기 4집부터 확 난해해졌잖아요. 근데 콜드플레이가 본인들 데뷔 앨범으로 그 빈자리를 빠르게 치고 들어왔던 거죠. 앨범은 UK 앨범 차트 1위 물론 브리더워즈와 그래미를 동시에 석권합니다. 1집은 대성공을 거뒀고 밴드는 한 번 더 켄 넬슨과 손을 잡는데요. 2집은 더 욕심을 내서 1집의 감성을 더 밀어붙입니다. 근데 왜 앨범 제목이 머리에 핏솔림이냐면 앨범 제작 기간에 9.11 테러가 발생했대요. 크리스 마틴이 이걸 지켜보면서 삶은 무한하지 않단 걸 깨달았다 합니다. 이렇게 보면 머리에 핏솔림 딱 크리스 일도랑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래서 1집이 마냥 부드러웠다면 2집은 확실히 충동적인 면이 있어요. 편곡이 다이나믹하고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황홀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피아노를 많이 써서 그런지 확실히 웅장한 느낌이 들죠. 9.11 테러 영향인지 가사도 훨씬 깊어졌어요. 이 집은 1집의 장점만 흡수했던 평을 받으면서 엄청난 판매량과 함께 브리더워즈에선 올해 앨범상을, 그래미에선 올해 레코드를 받습니다. 정점에 올라선 크리스는 이후 헐리우드의 명배우 기네스 펠트로랑 결혼을 해요. 다음 3집엔 이런 아내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데요. 크리스랑 기네스가 사귄 날이 기네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주째 되는 날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네스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크리스가 그런 아내를 위로해 준다고 곡을 하나 쓰기로 해요. 아내가 쩐에 살던 집에 가서 장인이 돌아가시기 전 산 키보드로 Fix You란 곡을 만들어줍니다. 아내의 슬픔을 치유해주겠다는 지금도 많은 분들의 인생곡이죠.
앨범에 Fix You 말고 White Shadow란 곡도 있는데 이 곡은 생전 장인이 만든 드라마 제목에서 따왔어요. 이렇듯 3집 곳곳엔 장인에 대한 흔적이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앨범 제목이 XNY예요. 삶과 죽음 같은 인류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앨범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뜻깊은 사연을 갖곤 있지만 1, 2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어요. 애초에 본인들도 3집을 앞두고 변화에 대한 욕망이 굉장했습니다. 2집 투어 마지막 공연 땐 이 공연을 끝으로 앞으로 소프트락은 그만할 거라 하질 않나, 이젠 바퀴를 새로 발명해야 된다면서 완전히 새로워질 걸 예고하기도 했죠. 그래서 본인들도 전자음악 공부하고 새로 나온 장비도 다 써봤는데 그 변화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합니다. 결국엔 본인들이 말한 만큼 눈에 띄는 변화는 못 보여줘서 앨범엔 굉장한 비판이 따랐어요. 무려 10점 만점에 9점을 준 NME도 이번 3집이 기존 스타일을 강화하는 건 성공했으나 변화에 있어서는 성과를 못 거뒀다며 냉정히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뉴욕타임즈가 쐐길 박죠. 이 기사는 지금까지도 회자가 돼요. 콜드플레이를 향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이 기사를 요약하자면 너무 안주한다는 거예요. 3집까지 오면서 써온 가사들이나 감성이 이젠 진부해졌던 겁니다. 처음부터 콜드플레이는 자기 패러디에 치중했어요. 콜드플레이는 근 10년간 가장 역겨운 밴드입니다. U2나 라디오에 대는 인기가 절정일 때 방향을 180도 틀었잖아요. 사람들도 슬슬 콜드플레이한테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 기사는 밴드에 대한 진정한 공격이었어요. 우리는 그 글을 존중합니다. 많은 부분을 공감했죠. 크리스 마틴은 그 기사가 오히려 새 출발에 도움이 됐다 해요. 그렇게 시작된 4집 작업은 정말 확고한 변화의 의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지만으론 안 되죠. 이미 본인들만으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변화를 끌어내줄 누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설 중의 전설, 앰비언트 뮤직의 창시자이자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반을 제작한 브라이언 이노를 찾아갑니다. 저희 콜드플레이는 지난 3집에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떤 프로듀서도 더 이상 우리와 작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브라이언 이노한테 가서 물었어요. 형님, 혹시 주변에 우리 좀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해줄 프로듀서 있을까요? 그러자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제가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브라이언은 역시 명장답게 4집을 맡게 됨과 동시에 군기를 잡습니다. 브라이언과 마커스는 군대 훈련소 방식으로 저희를 다뤘어요. 저희는 20분 만에 과거 영광을 모두 잊었죠. 정말 빡세게 밀어붙였대요. 이전 스타일은 반복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그간 콜드플레이가 지적받은 세 가지를 고치는 데 집중합니다. 먼저 크리스의 가성. 콜드플레이는 항상 이 크리스 가성으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 왔잖아요. 당시에 이게 좀 질린단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4집은 기존과 편곡을 달리해서 크리스의 깊고 낮은 보컬을 담아냅니다. 두 번째는 피아노예요. 2집부터 크리스 피아노 사용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공연에서도 크리스가 보컬인지 피아니스트인지 헷갈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크리스가 피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다양한 조치를 취해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비서구권 악기도 앨범에 도입했죠. 세 번째는 가사입니다. 매번 타이틀곡 주요 테마가 사랑, 상실 같은 서정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콜드플레이가 이걸 벗어난다고 이번엔 그간 쓰지 않던 주제로 가사를 씁니다. 4집의 비바라비다가 대표적인데 이 곡은 한때 세상을 통치한 왕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그 씁쓸함을 정말 환상적으로 표현했죠. 제목은 멕시코 출신의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서 따왔는데 이분 삶이 되게 파란만장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이런 대작을 그린 거에 굉장한 힘을 느껴서 이걸 곡 제목으로 택했다 합니다.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콜드플레이만의 감성은 잃지 않으면서 그간의 진부함은 모두 날렸습니다. 혁명을 상징하는 이 커버처럼 결국 콜드플레이도 그들만의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앨범도 엄청 팔고 그래미도 휩쓸고 이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았지만 갑자기 비바라비다 표절 의혹이 나오면서 콜드플레이는 위상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비난이 쏟아졌고 밴드는 이걸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새 앨범을 위해 만든 50곡도 모두 폐기합니다. 그렇게 밴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또 먼저 손을 뻗은 게 브라이언 이노예요. 이분이 기죽어 있는 밴드 멤버들한테 편지를 붙입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보다 더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스튜디오로 돌아가자. 밴드는 이 편지에 큰 힘을 얻고 다시 스튜디오로
스튜디오로 돌아가는데요. 막상 돌아갔지만 이미 밴드는 대중한테 신뢰를 잃은 터라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대요. 이때 밴드한테 영감을 준 게 바로 그래피티입니다. 그래피티는 주로 어려운 시기에 등장하잖아요. 망한 도시의 폐건물이나 베를린 장벽 같은 걸 보면 꼭 어느 순간 그래피티로 뒤덮이는데 크리스가 여기에 많은 동질감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음악에 대한 진심을 그래피티로 전하고자 마음먹어요. 그래서 이후 나온 5집은 앨범 커버도 공연 무대도 다 그래피티로 돼 있습니다. 음악도 그래피티 같죠? 찬란한 낙서처럼 최대한 컬러풀하게 만들었어요. 전자음을 아낌없이 넣었고 방향도 락에서 팝으로 틉니다. 그렇게 콜드플레이 역사상 가장 밝은 앨범이 나왔는데 이 앨범은 최초의 컨셉 앨범이기도 해요. 억압된 곳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연인 마일로와 자일로토의 이야기를 다뤘답니다. 앨범은 대박을 터뜨렸지만 또 일부 팬들은 너무 팝에 가까워졌다고 불만을 쏟아냈어요. 저는 라디오헤드만큼 케이티 페리도 좋아요. 저희는 지금 그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인터뷰처럼 이때 콜드플레이는 이미 팝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근데 또 밴드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도 되는 건가 고민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때 크리스 마틴이 찾아간 게 바로 제이지입니다. 제이지가 현명하게 답을 내려줘요. 야, 다 꺼지라 해. 네 열정을 따라. 크리스 마틴이 이 말에 자신감을 얻었대요. 그래서 유엔 원하는 걸 확실히 말하죠. 자기는 떼창이 좋다고 다 같이 부를 수만 있는 노래면 장르 따윈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 콜드플레이가 또 한 번 떼창 바이브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슬프게도 이후엔 크리스의 부부관계가 끝을 향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온 앨범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가사에도 개인적인 넋두리가 많이 들어갔죠. 이번 6집으로 결혼의 실패를 극복하고 싶었대요.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고 당당해지고 싶었답니다. Call it magic. Call it. 이후엔 연이어 7집을 발매하죠. 마침내 밴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생도 음악도 초월을 했습니다. 전 사람들이 음악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해방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평가에 시달렸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어차피 본인들이 원하는 건 대중들과 같이 노래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엔 다시 한번 긍정의 기운이 가득한 떼창 유발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이왕 팝을 할 거면 최고화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최고를 찾아가요. 바로 탑 중에 탑 스타게이트입니다. 스타게이트는 이런 곡을 만든 2인조 프로덕션 팀인데 이분들 콧대가 굉장히 높았대요. 둘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고 먼저 데모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전 오디션을 봐야 했죠. 전 그들을 위해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크리스 마틴은 오디션 끝에 어렵게 스타게이트를 얻었고 이후 많은 곡을 함께하며 앨범을 완성해 갔습니다. 앨범은 인기가 폭발했고 다음엔 이 분위기 그대로 쭉쭉 나가죠. 슈퍼볼 하프타임 쇼도 서고 체인스모커스랑 콜라보도 하고 2017년엔 한국에 내한도 왔습니다. 자, 근데 이 기간 동안 무슨 다른 일이 있던 걸까요? 2019년엔 Everyday Life라는 앨범으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작의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크리스가 덤덤한 어조로 약자들의 일상을 쭉 훑는데 이게 꽤 위로가 되고 또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더라고요. When I'm broken, when I'm broken, I'm in need, I'm in need. Everything's gone so crazy, everything tangled in blue. Trouble in town. Cause they hung with a brand.
앨범은 세계의 일상을 다룬 만큼 음악은 이국적이고 가사는 정치적인 면이 있습니다. 앨범은 일상이란 제목처럼 해가 뜨는 선라이즈와 해가 지는 선셋으로 나뉘어요. 선라이즈엔 오늘도 발생하는 일상의 문제를 다뤘고 선셋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뤘다 합니다. 콜드플레이는 이제 어느새 전 세계의 안위를 걱정하는 클라스가 됐는데요. 이제 그들의 이런 사려 깊은 시선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갑니다. 얼마 전 나온 하이어 파워 다들 들어보셨나요? 콜드플레이와 한국의 현대무용 그룹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함께 더 화제가 된 곡인데요.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댄서들과 콜드플레이 모습이 인상적이죠. 다시 오랜만에 밝게 돌아왔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서 시점을 우주로 가져간 것도 좋았고요. 프로듀서 맥스 마틴과 함께 트렌디함을 놓치지 않은 것도 좋았습니다. 이렇듯 콜드플레이는 더 대담하고 뻔뻔해졌는데 전 이번 애플뮤직과 인터뷰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AC/DC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동시에 좋아할 수 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음악적 유토피아거든요. 그쵸, AC/DC랑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동시에 좋아할 수 있죠. 이런 장래에 갇히지 않는 열린 사고를 보면 콜드플레이가 어떻게 포스트 브리팝 시대에서 지금까지 쭉 대중 곁에 있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덧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옐로우부터 하이어 파워까지 대중한테 꾸준히 사랑을 받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한 콜드플레이 팬이 남긴 콜드플레이를 듣는 이유에 대한 얘기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콜드플레이는 제가 고등학생 때나 지금이나 듣는 이유가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밴드가 많지 않죠. 대부분은 조용히 잊혀지거나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진 않습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